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홀스맨. 얘도 뉴엑스에서 나왔어요. 미니 페달이에요. 미니 페달. 오! 벨크로다. 벨크로다.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와있네? 그쵸, 이렇게 크기로. 아! 벨크로 자리가 있어. 어머나. 너무 디테일이다. 이건 진짜, 와. 역시 소비자를 생각하는 뮤지션이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해주는 뉴엑스. 영어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예, 독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트래블 아웃풋 그리고 게인 노브 세 가지로 있고요. 실버라고 돼 있네요. 안에 이제 금장 은장 이게 바뀌나 봐요. 네. 그리고 이것도 버퍼랑 트루랑 바뀐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70g. 네, 아 엄청 가볍죠. 네, 이런 미니 페달로 딱 쌓여진 그 페달보드 너무 갖고 싶어요. 네, 그러면 뉴엑스의 홀스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뉴엑스의 홀스맨. 뉴엑스가 안 끝나네요, 행간에서. 아오. 제가 매장을 작년 재작년에 상해 악기쇼 갔었을 때 뉴엑스 부스가 저희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엄청 컸어요. 그 거기 이펙트 종류가 한 수천 가지 있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와, 거 가서 맨날 구경하고 있는데 뭐 이런 패들도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그때 이제 쇼잉 했던 것들. 네. 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갑 전에는 다 끝나야 되는데. 사실 사실 뉴엑스에서 전기 드럼, 전자 드럼도 있고요. 오. 네,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옛 그 우리가 처음 할 때 그 소개하는 그 브로셔 네, 같은 책자, 거 보니까 뭐 안 만드는 게 없던데요. 그렇죠. 뭐. 그렇죠. 멀티 뭐 멀티도 있고 같은 느낌의 네. 굉장히 대기업 느낌의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얘도 우선 가격부터 네 알려드리고 진행해볼게요. 소비자가가요. 네. 68,000원이에요. 68,000원인데 지금 네. 왜 홀스맨 그러니까 말 탄 사람 뭐 이렇게 저거 해놨는데 어 죄송합니다. 이게 이 갈색하며 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뭐를 복각했길래 말 타는 사람이 됐을까요? 네, 얘는 오버드라이브의 홀리그레일로 추앙받는 성배? 네. 클론. 클론. 클론 알죠? 네. 센타우로를 네. 복각한 오버드라이브 네. 페달입니다. 그 우리 센타우로 복각한 거 많죠? 센타우로 그리고 페달 사운드가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나로 미니 페달을 담은 거예요. 아, 실버 페이스, 골드 페이스. 그렇죠. 실버랑 골드를. 그래서 홀스맨으로 했구나, 센타우로를 했구나. 그렇지. 비슷한 뉘앙스로 얘네가 간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노브 설명 전에 실버라고 LED 불빛이 있어요. 아. 일반적으로 그냥 하면 안 켜져요. 네. 얘를 홀드를 하면 실버. 오, 실버. 이건 실버로 바뀌었고 이거 그냥 홀드하면 떴고 골드로 바뀌었고 이건 골드예요. 어. 네. 그래서 골드 사운드가 그러니까 실버가 조금 더 드라이브감이 좀 더 많다고 오,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실버가 더 찢어지는 소리가 나죠. 그렇죠. 더 자글자글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페달입니다. 네. 또 이거 바이패스랑 버퍼 바이패스랑 저거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버퍼랑 트루랑 바꿀 네. 수가 있는데 지금이 트루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가 트루예요. 네. 그러면 우선은 이거는 빼고? 이제 전기를 빼야 돼요. 그러면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걸 끼면 초록색이 딱 들어와요, 실버에. 어. 깜빡해요. 네, 그럼 버퍼 바이패스로 바뀐 겁니다. 네, 저희는 트루로 갈까요, 그냥? 누르고? 그거 누르고? 하면 빨간 불이죠. 어. 네, 빨간 불일 때가 트루 바이. 그리고 얘가 녹색 불로 나오면 버퍼 바이패스. 빨간 불이 트루 바이패스. 네, 이렇게 야. 설정을 하시면 되고 되게 간단해요. 네, 네. 그 노브도 세 개밖에 없고요. 네, 노브도 세 개밖에 없고. 뭐예요? 트래블하고 네. 아웃풋하고 그리고 게인. 네. 그래서 이게 해서 우선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클린톤 펜더에 네. 되어 있고요. 게인 좀 줄이고 아웃풋을 좀 줄이고 게인을 좀 높일게요. 예. 오케이, 렛츠고 골드입니다. 트래블 한번 느껴볼게요.
좋다. 클론 특유의 진짜 네. 그 클래식한 그 투명한 사운드. 와 이거 되게 좋다. 이 상태에서 실버로 바꿔볼까요? 네. 쿵 누르면. 오 실버다. 오! 오! 아니 이렇게? 와 개인량 확장기. 와. 헤드룸 커진 오 헤드룸 커진 거야. 와 이거 대 뭐 이런 오, 식으로 그, 바뀐다고? 오, 너무 좋은데요? 그 또 꾹 누르면 골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골드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아웃풋 이 노브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이 데시벨을 높이지도 않았는데 출력 자체가 아, 되게 세요. 마샬루? 어 왜냐면은 얘가 지금 9볼트 전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자동으로 안에서 18볼트로 작동하는 특수한 OPMP가 네 설계를 추가를 했대요. OPM 설계를. 머리도 좋아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샬, 네, 마샬 앰프로 바꿔서 네 골드를 한번 센타루보다 네. 훨씬 더 이제 네, 좀, 출력이 좀, 훨씬 네. 센 거죠. 아 이게 성향 차이가 다르네요. 네네네. 그 같은 이펙트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지가 않은 소리인데 이게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딱 되네. 그리고 얘가 이제 그냥 뭐 개인 몰스맨 특유의 드라이브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네. 어, 클린 부스터로도 되겠죠. 네 역할을 충, 뭐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그런 페달이에요. 자, 실버로 해서 우리 개인 값을 제일 극대화 시켜가지고 어 풀이군요. 네. 드라이브 페달로 네. 가볼게요. 좋다 이거. 진짜 와 오버드라이브인데 오. 야 와, 좋다. 진짜 클래식한데. 와 너무 클래식하네요. 오, 와 진짜 투명한 클래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오, 너무 예쁜데요 사운드 자체가. 자 좋다. 골드도 괜찮아요. 네네. 골드 풀게인. 골드 풀게인. 아니 왜 색깔이 이렇게 다르지? 아, 다른 어. 오버드라이브라니까. 와 그리고 이게 이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는 어, 너무 신기해요. 듬직하네요. 와 볼티지 컨버터를 적용을 했다고? 이게 18볼트로 바뀌는 거죠? 어, 그러니까. 와 아하. 이게 진짜 그 헤드룸을 잡아 늘린 게 아주 그 뭐랄까 신의 한 수네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선은 홀스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9볼트가 18볼트로 간다. 그리고 골드와 실버 한꺼번에 완벽하게 된다. 네, 두 가지 페달을 쓸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클론 사운드의 그 깔끔한 오버드라이브와 클린 부스터의 네. 역할도 예, 충실히 할 수 있다의 그런 장점들이 그냥 얘는 장점만 모아놓은 거네요. 홀스맨은 와우. 자 한 줄 평 주시죠.
아, Crazy Horseman. Oh my gosh. 오케이. 미쳤어. 센타우루를 이긴 말. 네.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점수 드릴게요. 자, 몇 대 몇? 자, 저, 9.5. 9.5. 오 예. 오 예. 예, 나이스. 그렇죠. 얘는 가격은 가격도 가격인데 네. 우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골라 쓰는 재미 그리고 아, 다른 이펙터와 물렸을 때 그 사운드 퀄리티 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성능을 내는 페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누엑스의 홀스맨과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누엑스 한 번 더 갈 건데요. 오호. 아, 이 친구도 좀 기대가 되죠. 네, 예. 보시면 알아요, 뭔지. 그냥 오, 색깔이 판명이 되네. 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 사운드의 입맛에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